안녕하세요. 두유로운 리서치 도우리입니다. 미국 시간으로 1월 12일 수요일, 오늘은 코인 이야기 좀 간략하게 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타임 원더랜드의 업데이트된 내용을 좀 간략하게 알려드릴까 하는데요.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서 앞으로는 래핑한 메모리 코인을 바로 수시 스왑에서 환전을 다른 코인으로 바로 할수 있고요. 또 다른 코인으로 W 메모리 코인을 바로 사서 타임 원더랜드가 주는 이자율의 혜택을 바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식. 그래서 상당히 절차가 단순화돼지고 체인 영역도 확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시간 가질까 합니다. 지난 11월 13일 날 원더랜드 타임에 스테이킹하는 타임 코인을 스테이킹해서 이자율 한 9만 퍼센트를 얻는 그런 방법을 좀 차근차근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방법에 대해서는 요 방송을 한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4일 이후에 이 9만 퍼센트 이자율의 진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서 타임 원더랜드에 스테이킹 하시는 것을 주의하셔라 하는 것을 방송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에 대한 내용도 방송을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달 이후, 한 달이 조금 안된 상황이죠. 그래서 얼마나 벌었나, 제가 한 1000불 정도 스테이킹을 했는데 과연 한한달 동안 몇천 불이 불어났나? 이렇게 봤더니 불어난 건 없었다. 그리고 손실도 없었다. 왜냐하면 타임 코인의 가격이 거의 반토막이 나는 관계로 수익이 없었다. 그렇지만 이자는 계속 따박따박 받아왔기 때문에 받은 이자에 대한 세금은 내야 된다. 세금 부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타임 코인으로 원더랜드에 스테이킹하는 것을 꺼려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메모리 코인을 래핑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W 메모리 코인으로 갖고 가셔라 하면서 제가 이날 W 메모리 코인으로 바꾸는 것을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 W 메모리 코인을 바로 살수 있는, 그러면 이 이자율의 혜택도 바로 볼수 있는, 앞에서의 복잡한 절차들을 좀확 줄인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어요. 원더랜드를 창업한 사람이 계속 크로스 체인으로 확장을 시키고 있고요. 이런 좀 복잡한 것을 단순화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타임 원더랜드에 투자할 수 있고 스테이킹 할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스테이킹을 했을 때 타임의 가격이 거의 한 9,000달러 정도 갔었는데 지금 엄청나게 폭락을 했죠. 그리고 APY는 한 6만 퍼센트까지 떨어졌었는데 무슨 일인지 갑자기 확 올렸습니다. 아무래도 타임 원더랜드에 위험 기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을 다시 살려보려고 또더 많은 사람들이 스테이킹을 유도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이 APY를 인위적으로 올린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타임 코인은 이 엄청난 APY, 이자율 때문에 인플레이셔너리 코인이에요.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하지만 이 엄청난 이자율이 사람들의 투자를 계속 끌어모으고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메커니즘으로 구성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일찍 들어오면 일찍 들어올수록 이익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이 타임 코인의 가격, 원래 가격은 1불입니다. 1불인데 이렇게 뻥튀기 된 가격으로 있는 것이 이 APY와 예치된 금액이에요. 사람들이 계속 스테이킹을 하면서 들어온 대부분의 돈은 다시 스테이킹한 사람들의 이자율로 들어가고요. 나머지 10%만 금고에 쌓이는 그런 방식으로 소액 투자자들이라도 최대한 수익을 낼수 있게 하는 것이 타임 원더랜드의 창시자가 추구하는 메커니즘인데,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떨어지면서 같이 타임 코인의 가격도 크게 하락을 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예치된 금액 때문에 이 가격이 받쳐주고 있는 것인데, 만약에 지금 2200불에서 갑자기 폭락을 한다, 그러면 다시 1467불까지는 보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 가격도 타임 코인이 서서히 떨어지면서 같이 연동해서 떨어진다는 거, 그리고 이 가격이 올라가면 연동해서 이 가격도 올라간다는 거 염두에 두시면서, 만약에 타임 원더랜드 쪽에 스테이킹을 생각하시는 분은 이런 좀 위험성도 염두를 해 두시라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수시 스왑에서 W 메모리 코인을 직접 살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가 생겼어요. 이게 타임 원더랜드의 창시자가 계속 크로스 체인으로 확장을 하려고 하는 좀 노력인 것 같습니다.
굳이 그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기 가서 타임코인사고 타임코인을 메모리 코인 스테이킹해서 메모리 코인으로 받고 메모리 코인을 다시 래핑하고 이런 절차가 필요 없이 그냥 수시스왑에 가서 본인의 메타메스크를 연동을 시키면 아발랜치 코인으로 바꿀 수도 있고요. 아발랜치 코인으로 Wmemo를 그냥 바로 사서 갖고 있으면 Wmemo 코인의 가격이 연동하는 거에 따라서 여타 일반 코인처럼 수익을 낼수 있는 또 방식이 생겨서 알려드리고요. 또 팬텀 체인 쪽으로 확장을 해서 스푸키 스왑에서도 Wmemo 코인을 쓸수 있다고 하네요. 그것으로 파밍도 하고요. 스테이킹해서 그 수익도 내는 그런 방식으로 수시 스왑, 스푸키 스왑에서 Wmemo 코인이 사용이 가능해졌다는 소식입니다.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쓰고 알려줘야지 코인의 가격이 올라가니까 여태까지 추구했던 타임 코인의 인플레이셔너리 속성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타임 코인의 민팅을 최대한 낮추는 그런 방식으로 가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타임 원더랜드가 벳스왑이라는 디센트럴라이즈 베팅이라고 그래서 게임도 하고 스포츠 베팅도 하고 하면서 돈을 벌수 있는 그런 사이트인데 그것이 이제 코인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거기에 투자를 해서 요게도 어쩌면 타임 원더랜드가 쓰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여러 가지 지금 방식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타임 원더랜드의 창업자인 다니엘 세스타라는 사람의 토의인데요. 이 사람이 뭐 추구하는 것이 소액 개인 투자자들도 거대 투자사들이나 은행이 하고 있는 큰 손들이 돈을 많이 벌수 있는 방식에서 개미 투자자들도 그들이 벌수 있는 그런 수익률을 벌어보자라는 약간 혁명적인 취지로 이 프로젝트들을 진행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코인을 또 가끔 제가 방송을 해드리는 이유는 대부분의 투자처는 주식이지만 그래도 코인에도 조금씩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관심 있는 쪽의 코인들은 가끔 코인 방송으로 이어나갈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원더랜드에 대한 타임 원더랜드에 대한 정보 갖고 계신 분들은 공유 부탁드리면서 여러분들의 고견 기다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